바른미래당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지방 권력 독점을 막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광주와 전남에서도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광주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연속 대담. 오늘은 민중당 윤민호 후보의 순서입니다. 전남대와 평양과학기술대가 협약을 맺고 농업생명과 공학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당의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최경환, 장병환 의원이 광주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하는 광주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후보 하나하나의 약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자질이 부족한 후보를 공천해 광주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부적격자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알선 수재 등 도덕성과 자질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표 마지막 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대로 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현실화되면 호남 정치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2년 전 총선 때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것처럼 다시금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독점 체제였을 때 그 폐해가 어떠했는가를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이 되풀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과 연대 논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체되고 청산돼야 될 정당과 단일화 운운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을 것이라 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운동권 정당이라고 표현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 친문 패권주의를 통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절대 열세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옛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긴급 기자회견장에 나서게 한 가운데 이들의 읍소와 호소가 표심에 어떻게 파고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광주와 전남에서도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한데요.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선관위는 투표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한꺼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합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5명의 일꾼을 뽑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서구갑과 영암무안 신안지역은 한 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투표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유권자들은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거구 외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회성용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하실 때는 기표소 안에서 그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기표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처벌받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은 각각 33.67%와 34.0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북미 정상회담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데다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투표율이 예년만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 스스로 높여 나갑시다. 광주 YMCA는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20, 30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았던 것을 지적하며 청년이 투표해야 청년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평화당 지도부가 내일 목포에서 맞붙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여는 한편 목포역 광장에서 집중유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배숙 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목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 뒤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 격전지를 돌며 유세 대결도 펼칠 예정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끝으로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순위 공약이 노동조합 조직률을 5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노조가 많아지면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확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의 대부분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인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지면 광주 시민의 삶도 바뀝니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네. 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벌 기업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조직률 50%는 꼭 필요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깨어있으면서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커질 때 세상은 진짜로 바뀝니다. 네, 윤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노동자와 농민 또 복지에 좀 치우친 반면에 지역발전 공약은 찾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전 세계 흐름에 가장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 흐름이 복지를 통한 성장, 소득 주도형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공영역에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로 돌아오면 이상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철진한 경제특구를 이야기합니다. 황당하게도 518m 타워 건립을 이야기합니다. 개발 공약으로만 따지면 이명박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4대강만 망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를 망쳤습니다. 가치와 철학이 없는 개발정책은 세금 도둑들에게만 천국인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는 공약이 있으면 한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네. 재정자립도 꼴찌인 강원도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이웃인 화순군은 무상교복을 실시합니다. 민주당이 주구장창 집권해온 광주, 왜 못합니까? 민중당, 저 윤민호가 해내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뛰어넘어서 등록금과 교과서 대금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네. 윤 후보께서는 4년 전에도 시장 후보로 출마하셨고요. 또 국회의원에도 두 번이나 출마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자주 출마하시는 걸 두고 당선보다는 정당을 알리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당선하기 어려운 광주 정치가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당 후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라고 했더니 자신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광주에 내려온 후보가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후보, 그런 후보들이 당선되고 나서 어떠했습니까? 저 민중당 윤미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재산과 신분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치 혁명을 통해 꿈과 희망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1분가량 남았습니다. 유권자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요. 박근혜와 당시의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법적으로 사법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이 내란 행위 아니겠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박근혜와 그들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민중당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통진보정당, 진짜 야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중당에게 던진 표는 박근혜가 강제로 빼앗아간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입니다. 박근혜가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야당다운 야당 노릇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6월에는 6번 민중당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북 평화의 바람을 타고 남북한 학술 교류가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대학교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 발빠르게 협약을 맺고 공동협력 사업에 나섭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을 통해서 북한 평양에 친환경 남새 온실이 세워졌습니다. 대형 시설 하우스에서 화학 비료 대신 유기농으로 채소를 키우는 남한의 농법이 전수됐습니다. 대학 농업연구소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의 품질과 수확량을 높이는 기술이 꾸준히 연구돼 왔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그 도움을 줘도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열심히 돌 일을 하고 있어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등 일행이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대학은 농생명과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교류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전남대 북한 농업연구소를 통해서 첨단 친환경 농법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수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첫 단계 사업으로 신기술 복합 농업단지를 평양에 조성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한다든가 남한의 백화점으로 수출한다든가 그래서 외화벌이도 될 수 있는 그래서 경제가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릴 경우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은 물론 남북 대학의 교류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27명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 판사 37명은 지난 5일 검찰 수사 의뢰 등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의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중당 소속의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 부당한 재판 거래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며 양 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즉시 구속하고 특검을 도입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위국 장서궁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대개혁 성공을 위한 민주진보교육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통일시민교육과 교육공공성 강화, 입시중심의 교육을 벗어난 공교육 혁신 등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는 초중등학교 교육은 현장교육 전문가에게 맡겨야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교육민주주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놓고 후보들끼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무소속 이무진 서구청장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대석 후보가 뇌물 의혹을 시인했다는 녹취가 있다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후보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폭로한 조모 씨와 임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